맞습니다. 오늘은 신라면 5개 끓여서 콩나물 넣고 청양고추도 넣었습니다. 제가 만든 매운 김치랑 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밖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 지금 조용할 때 빨리 먹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직접 만든 매운 김치. 다른 간 없이 그냥 콩나물이랑 청양고추 매운 것만 넣고 김치랑 먹는데도 굉장히 맛있네요.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와서 그런지 라면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와, 맛있다.
밥 좀 말겠습니다. 밑에 깔린 파김치는 실비 파김치 먹다 남은 거. 양념이 굉장히 맛있네요.
자, 오늘 신라면 다섯 개, 그래서 콩나물 넣고, 청양고추 넣고,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이거 제가 만든 매운 김치랑, 그리고 또 실비파 김치랑 이렇게 먹으니까 입이 확 끙거리면서 정말 맛있네요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큰 힘이 됩니다. 잘 먹었습니다.